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서울대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큰 울분을 어떻게 느끼느냐. 한국사회 울분 조사를 했습니다. 야, 이거 조사 잘했네. 서울대 유명순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웹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울분 지수입니다. 울분 지수. 야, 이게 이제 재밌는 게요. 이럴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까 2018년에 1등이 직장 학교 내 뭐 괴롭힘, 왕따, 처벌, 착취 이런 거에 1등이었어요. 2018년에. 그리고 정치 정당의 부도덕성, 부패 이런 거는 5등이었어요. 근데 2020년 작년에 보면 그 정치 정당의 부도덕성과 부패 이게 3등으로 올라왔고요. 1등이 역시 직장 학교 내 왕따 괴롭힘, 이거 괴롭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1등이 울분을 느낀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직장 학교 내 왕 이거 부동의 1등 한 게 5등으로 밀리 이고요. 그 위에 1등서부터 4등까지가 지금 이자들의 행태가 나왔습니다. 아까 5등에서 3등으로 올라왔던 정치 정당의 부도성과 부패, 그 다음에 2등이 정부 비리나 잘못, 은폐, 3등이 언론의 뭐 왜곡, 편파, 보도, 이거 3등, 4등 개인 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이제 갑질이 이런 거죠. 그리고 5등이 이제 직장 학교 내 괴롭힘. 1등서부터 3등까지가 지금 이자들이 하는 행동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대 조사팀이 발표한 건데, 이게 울분 지수, 울분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요, 울분을 느끼는데, 코로나의 경우는 어떤 때 울분을 느끼냐면요, 이거 왜곡 보도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에 울분을 느낀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울분 느끼는 거는 방역을 방해한 개인이, 집단이 법망을 피하거나 미흡한 처벌을 받을 때, 사회 지도층이 뭐 이거 원칙 위반할 때, 그 다음에 특히 정의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 허위 정보 같은 걸로 집단이, 그리고 코로나를 정치화해서 정쟁화할 때,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사실이 왜곡 보도될 때, 편파 보도, 큰 울분을 느낀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신문을 기사 나온 걸 보고 이 울분을 부채질한 사람, 이거 딱 종합해보면 두 사람을 꼽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김어준이죠.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김어준이. 편파 보도,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유, 설명 안 하셔도 김어준이 알죠. 근데 김어준이가 또 이런 일로 울분을 부채질하네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출연료 논란 지금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명이나 무슨 뭐야를 해서 유감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큰 소리 쳤네.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인가? 자기 출연료 가지고 이거 왜 지랄들 하냐 이거야. 나라가 망할 일이냐 이거예요. 나라 망할 일이지. 네 출연료가 2천만 원, 회당 2천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정당하게 받아야지. 그게 잘못됐고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편법으로 불법으로 받고 세금 문제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왜 안 밝혀? 공적 자금 들어간 건 다 밝혀야 돼. 우리 세금 들어갔으니까. 그런 문제 얘기하는 거야. 네 돈 얼마 받는지 상관없어. 정당하게 받았냐야. 그건 나라 망할 일이지. 아까 울분 지수 보셨죠? 그 울분 느끼는 거야 그게. 지 세금 처리 문제 다 했으니까 자기 출연료 가지고 시비 걸지 말래요. 그게 나라 망할 일이네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울분을 돋가요. 국민들 울분을.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 또 칩니다. TBS 라디오 전체 수익이 뉴스 공장만도 못하다. 뉴스 공장으로 보는 수익이 TBS 라디오 전체 TV 제작비 합친 금액 정도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아직도 공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헌 많이 해.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공적 자금 거기 왜 들어가? 그렇게 돈 많이 번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울분을 자꾸 돋구고요. 날 더워진데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또 돋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돋고 왔는데요. 김정숙 씨가 요즘 옷을 아주 또 모든 옷 입고 나왔네. 동아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었네요. 아주 뭐 난리 났네 이 양반. 아이고, 얼굴 표정도 좀 바뀐 것 같은데 화장도 좀 바뀌었나?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뭐 치사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비 거는 것처럼 이제 안 하고 아이고 뭐 열심히 모양 내십시오. 그건 좋은데 아 이 저 태국으로 이제 한국어 가르치러 이제 교사들이 가요. 이제 한글이 지금 전 세계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가는데 그 교사들을 이제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K-방역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 아세안으로 향하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걸음걸이가 소중하다. 태국 한국어 교사 파견 발대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또 K-방역 자랑질이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냐? 아까 나왔죠? 울분 지수. 거기에 이렇게 코로나로 편파, 왜곡, 그걸로 선전선동하는 거, 정치행위하는 거, 그게 울분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가 조사했어. 아이고, 국립대야. 니네가 예산 주는데. 뭐 유튜브가 조사했다고 그러지 마라. 그런데 지금 백신 문제 난리 났잖아요. 근데 어따 대고 지금 와서 K-방역으로 또 호들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울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됐으면 국민들이 지금 백신 못 맞아서 선진국들 뉴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듬어 줘야지. 아, 지금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뭐 정부에서 애쓰고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백신 확보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따 대고 지금 이 순간에 또 K-방역 자랑질이야. 이렇게 열통을 불난 데 부채질하고 염증 난 데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주 열불나 죽겠는데 울분 지수를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 정부에 또 민주당에 또 때로는 국민의힘에 많지만 아까 그 맞죠? 1등이 다 그런 거예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2021년 들어와서 유독이 조사 잘했잖아요. 이런 거를 매일매일 뽕평해서 하려니까 저도 이 울분 지수가 이게 매일매일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이가 자꾸 사고가 나요. 어제도 치과 가서 이거 아이고 구름 짜고 왔는데요. 아 이거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때도 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과 가서 하고 왔는데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또 터졌어요. 여기가 그냥 이런 울분 지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작년에는 또 눈이 무지하게 터지더라고요. 눈이 하도 그냥 이제 울분이 나니까 눈 터져 이빨 그냥 이렇게 돼. 국민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국민들 얼마나 많아요. 열받아가지고 이 울분 지수 어떻게 할 거야? 너들 때문에 그런데 1년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거 국민 수명을 다 이렇게 제일 건강에 나쁜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의 울분 지수 높이는 게 아니 조사 나왔잖아요. 1등이 얘네들이라고. 어준아 너 이제 온 국민의 집단 소송 당할 것 같아. 스트레스 이거 정숙 여사님 그저 조용히 그 의상 관리나 하시고 이제 팩이나 하시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입 닫으시고. 그 왜 그러세요? 의상은 그냥 못 보던 의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 좋아요. 많이 입으시고 그냥 입만 닫으세요. 헤어스타일도 바꿔도 아이고 헤어스타일 매일 하루에 다섯 번씩 바꿔도 괜찮아. 입만 좀 닫으세요. 제발 좀. 아 이 울분 어떡할 거야 이거. 심호흡해야 돼. 야 가라앉힙시다. 여러분들 가라앉힙시다. 좋은 날 올 거예요.